안녕하십니까. 특판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봄 당근에 2차 우크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그 1차로 이제 우크름을 주고 그 전에 또 소금을 다 마무리를 했죠. 7에서 10cm 정도의 간격으로. 그리고 나서 이제 부쩍 자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2차로 우끄름을 주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제 당근밭이죠.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다시피 왼쪽에는 이제 원두둑 외줄심기를 한 곳이고 오른쪽에는 평두둑에 두줄심기를 한,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드리겠다. 어떤 것이 예, 잘 되는지, 굵게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제가 수확 때 비교를 해드리겠다 그랬죠. 여기에 이제 활대를 꽂고 아직도 부직포를 이제 대기 상태로 둔 거는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. 그래서 뭐 비가 와도 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당근이 보시다시피 잎이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강한 비바람에 예, 쓰러집니다. 그래서 모든 작물은 일단 쓰러지면 꺾어지고 찢어져서 예, 소출이 팍 줄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간격이 어떻습니까? 한 7에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소금이 됐죠. 그리고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맘때쯤 되면 또 2차로 우끄름을 해서 예, 건강하게 맛있게 그렇게 성장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예, 우끄름을 주는 방법은 1차 우끄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좀 딱딱하죠. 예. 그래서 액비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헛호미질을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뿌리 주변을 잡초도 없는데 이렇게 호미질을 해주는 걸 헛호미질이라고 그러죠. 이거는 이제 목적이 예. 물이 잘 스며들으라고. 그리고 이제 뿌리 쪽에 예, 통기성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액비를 넣으면 쭉쭉 빨려 들어가죠.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. 자, 액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물을 절반 정도 먼저 부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깻묵 액비. 예. 아주 진하게 만들어져 있죠. 여기 이제 모기장. 예. 이걸 딱 쳐서 퍼내면 깔끔하게 국물만 나오죠. 그 다음에 오줌 액비입니다. 다음은 음식물 액비입니다.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서 액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오줌 액비, 깻묵 액비, 음식물 액비 이렇게 세 가지를 칵테일을 했습니다. 예. 이 텃밭농부가 얘기하는 액비 3종 세트. 예. 또 꺼낸 만큼 물을 다시 채워주세요. 그 뚜껑 잘 닫아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액비도 꺼낸 만큼 또 물을 넣어주시고. 자, 이쪽에 이제 원두둑의 외줄심기는 바로 위에 줘야 되거든요. 요 액비를 줄 때는 큰 물줄이나 바가지보다는 이렇게 작은 요런 물줄을 이용하면은 예, 아주 효과적으로 액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뿌리 쪽에 이게 흠뻑
그렇게 주세요.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이렇게 이제 헛호미질을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? 쭉쭉 빨려 들어가잖아요. 화학비로 전혀 쓰지 않고도 건강하고 맛있는 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밑거름으로 퇴비, 액비 넣고 토양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2주 간격으로 한 달 후부터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액비를 주면 잘 자라죠. 이렇게 두둘 심기를 해 놓은 것도 일단 뿌리 쪽에도 이렇게 죽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여기도 부어 놓으세요. 여기도 부어 놓으면 양쪽에서 빨아먹습니다. 가운데 저 뿌리 쪽에도 주고 그리고 가운데도 이게 이제 또 두 줄 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유리한 거죠. 원두둥만 해놓으면 많이 못 주잖아요. 줄줄 흘러내리기도 하고. 자, 이제 액비를 다 줬습니다. 그럼 이제 뿌리 쪽에 물을 부드럽게 해서 충분히 잘 스며들 수 있도록. 이 당근도 잎이 약하기 때문에 잎 위에 쪽으로 물을 강하게 많이 주면 잎이 쓰러집니다. 그래서 가급적 뿌리 쪽으로. 옆에 벌써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놈들 보이죠? 그래서 이렇게 위로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자,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봄당근의 2차 옷걸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